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정부가 전국에 총 83만 6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공공에서 공급을 주도하되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건데요. 시장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는 또다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네, 30, 40세대의 매수세가 잦아들 수 있을까요? 또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신 점들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원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권주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 들어서 24번 발표했다가 시장에서는 뭐 24번 실패했다는 좀 쓴소리를 들었는데 24전 25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늘 발표된 내용을 워낙 내용이 많은데요. 네. 우선 총평 10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인지 고정환 정부님. 네, 고행크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처음부터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저는 이제 과거에 김현미 전 장관 때는 60점 이상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곳에 나왔을 이상? 때도 예. 그렇게 한번 답한 기억이 있는데요. 뭐 이번에는 적어도 비학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는 거의 한 70점은 넘고. 김현미 뭐 장관까지는 다시? 네, 그때는 C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 겨우 과락을 면했다면 이번에는 그래도 합격점을 좀 충분히 넘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요인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주환 의원님 몇 점? 저는 좀 더 드려서요. B+까지 혹은 잘하면 A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그러면 80점대 정도? 예, 80점이면 예. 좋겠습니다. 권 박사님이 평상시에 인품이 후하세요. 너무 후하게.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이 점수는 과연 시장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인가? 네. 시장을 안정시킬 건데 그러면 그 점수를 주는 그 이유는? 네, 근거도 되고 이제 우선 전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좀 긍정적으로 일단 평가했잖아요. 그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 물량 면에서 좀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노태우 정부 때 나왔던 200만 호 뭐 이 발표문에도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던데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제도 그렇고 변창흠 장관님하고 이제 소통을 합니다. 어제도 두 번이나 서로 하면서 이 부분을 칭찬을 좀 했는데요. 예. 그래서 어쨌든 너무 물량으로 후하게 점수를 준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권 박사님에 비해서는 좀 약한 편이니까 냉정하다고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물량이 이 두 번째는 노력한 흔적이 많아요. 과거와 다른 점은 좀 실질적이고, 그러니까 도심권과 이번에 신규 공공 택지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서 한 26만 호가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진일보한 대책이다. 그래서 지금 30대가 문제잖아요. MZ세대가 지금 뭐 패닉바잉에서 영끌로 지금 집을 사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그러는데 아마 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집값이 안정되려면 이렇게 영끌이 매수세가 좀 약화되거나 이렇게 연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날 가능성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안감 때문에 공포감에 패닉바잉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 현상은 다소 좀 진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요. 또 이렇게 공급이 앞으로 당장 나오는 건 아니죠. 단기적으로 이 신규가 공급되는 물량은 많지 않아 보여요. 일부 뭐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 정도에 한정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 3년, 3, 4년 후에 공급이 대거 될 거라는 이런 희망은 결국은 공급이 나온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이제 6월 1일 이전 또는 이 다주택자 매물이 한 228만 호 정도 됩니다. 예. 임대주택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게 160만 호 정도 돼요. 예. 굉장히 많아요. 이런 매물이 일부라도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 심리적 안정이 바로 이렇게 가격 안정으로까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말하기 다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좀 긍정적인 효과는 나타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예, 권주환 위원님께서 이제 80점대 다소 후한 점수를 주셨는데 어떤 부분 때문인가요? 일단 정책이 디테일한 것을 넘어서 조금 포괄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몇 부분들이 공급 확대책에서 좀 더 보완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만한 방안은 다 나왔고요. 두 번째는 그것들이 어느 정도 그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느 한 지역만 타겟을 해온 것이 아니라 가장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대도시권이라는 그 부분이
네이밍을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이제 그 200만 호가 가장 크다고 보겠죠. 자, 이제 83만 6천 호 앞으로 5년간 쉽게 말하면 5년간 83만 6천 호 공급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한다고 그런 예, 뜻인가요? 기반을 확보한 거죠. 네. 네. 아파트가 바로 확보해. 나오는 건 아니죠. 요거 대기까지는 이제 이 공급 계획마다 다 다릅니다. 네. 예를 들면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 공공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이번에 정책의 중심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다면 이건 좀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허가만 정부가 또 이번에 규제 완화 속도를 좀 획기적으로 내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 13년. 10년 정도 걸리던 걸 5년으로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빠르게 하겠다. 이건 가능한 얘기입니다. 정비사업. 네,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인데요. 뭐 그런 면에서 좀 기대감을 좀 높인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역세권이나 중공업, 저층 주거를 이제 이게 소위 변창흠표 이게 3종 세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소규모 개발, 민간이 가지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를 저도 좀 이렇게 제안을 했고 한데 아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한두 동짜리 아파트를 노후 단독을 짓고 헐 수, 이제 헐고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이 여기 함께 들어있는데 사실은 단기적으로 실제로 입주가 일어나야 이게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전셋값도 안정이 되고 집값도 안정이 될 터인데 근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잠깐 이제 다시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기회에 뭐 중원부원하는 건 옳지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이 부분에 지금 포커스가 중점이 주안점이 주어져 있어요. 이 얘기는 민간에 과연 민간이 주도하는 순수 재건축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과연 단기적으로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인가 이런 데에 조금 약간의 의문이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신규 택지가 나왔는데 여기서 26만 3천 호라는 굉장히 많은 물량이 공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곳이 어딘지 그러니까 지금 막 광명 시흥이다 김포 고촌이다 이렇게 설만 신규 공공택지 후보 26만 3천 호를 지켰다는 후보지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얼마만한 물량이 나온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야 사람들은 좀 확실성 신뢰성이 있을 텐데 그런 점은 좀 아쉽다. 그리고 이제 이 말하자면 여기 이 역세권이나 역세권이 굉장히 많아요. 500m로 하니까 서울의 절반이 역세권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런 지역들도 아직 깜깜인 거거든요. 어디가. 그런데 사람들은 벌써부터 될 만한 곳을 지금 찾아서 투기가 일거나 뭐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좀 대비책도 있어야 할 테인데 오늘 투기 대책도 나오긴 했는데 나왔는데도 네. 이제 좀 구체성이나 과연 그 뒷북 대책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토지 거래 허가제도.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면밀하게 좀 있었으면.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급 목표 자체가 과연 4년 이내에 계획대로 진행될 것인지는 우리 권 박사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불확실성과 미지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종환 원장님께서 주요 내용들을 조금 짚어주셨고 권 의원님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짚어보면은 공공이 주도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을 해서 좀 빨리 공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글쎄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푸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조합이 이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도 많이 완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이 참여하기 때문에 시행자로서 조금 더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민간은 거기에 뭐 시공이나 이 설계 정도로 들어와서 참여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거꾸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민간에 맡겨놨을 때 불확실했던 것들이 조금 확실해지지 않을까. 그럼 그것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감이 조금 더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공공주도로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이 한 2, 3년 정도 걸렸던 게 그렇죠. 5년으로 이제 단축시킨다는 거잖아요. 네. 공공이 개입했을 때. 진즉부터 그렇게 빨리 하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창흠 장관 취임 전에도 우리 같이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다루었을 때 저도 상당히 좀 정관은 질적 양적으로 좀 다른 조금 그런 공급 대책이 확실한 공급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도 그렇게 사전에 예측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보이고요.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좀 제가 이제 우려 반 기대 반이 있는 게 공공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는
재개발은 확실하게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인센티브를 세 개를 주었잖아요. 어떤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종상향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주거지를 준주거지로 옮긴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늘려준다든지.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주장했고 또 뭐 국토부에도 직접 제가 좀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합원이 2년 실거주 조건. 이거 굉장히 예, 좀 사실은 위축시키는 그리고 또 세입자를 오히려 기존 세입자를 쫓아내는 굉장한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죠. 그러니까 부담금을 이제 없앤 거 이런 것들은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속도감을 높이고 재건축에 대한 이런 참여도를 굉장히 높일 가능성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개발과 재건축은 좀 근본이 달라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이게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여기 오기 전에 짚어봤더니 저희 제자들하고 이렇게 공인중개사 매치하고 이제 또 조합원들하고 저도 필요해 이렇게 짚어봤더니 음마 아파트 뭐 잠실 주공 압구정 현대가 요즘 관심 핫플레이스잖아요. 예. 가격도 실제로 한 2억씩 뛰고 있어요. 이 대책 나오기 전에.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사람들은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가 강하고 매우 효과적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긴가민가하고 결정을 못해요. 못한 이유는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것인지 적극. 그러니까 정부는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강남 요지에 알짜부지에 노른자의 땅에 특급 대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버텼을 때 민간 재건축을 했을 때 이익이 크지 않을까. 그거는 집값이 지금 평당 강남은 1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억 5천까지도 갈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가 상한제도 그건 말 수가 없잖아요. 또 정부가 교체되고 그러니까 4, 5년 후에 했을 때 예상되는 이익이 더 클 것이다. 이런 과도한 기대감이 이번에 공공재건축으로 선회하기에는 좀 아직 이르지 않은가 미지수다 그런 원장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말씀하신 공공재개발 재건축으로 전국에 13만 6천 호를 짓겠다는 건데 예, 서울이 9만 3천 호. 서울 9만 3천 호 여기에는 근거를 잘 모르겠지만 좀 뭐 근거가 있겠죠. 이 9만 3천 호라고 서울이 딱 했는데 여기에는 강남 요지에 가령 음마아파트 같은 것이 공공 재건축이 된다는 전제는 없겠죠? 이 9만 3천 호에. 예, 뒤에 산출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뉴타운 해제지구 등심을 했다는 것. 뒤에 가정을 낼 때 참여율을 집어넣습니다. 정부에서는요. 참여율. 그러니까 전체 예상. 모든 데가 들어오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죠. 보면 어떤 경우에는 최하 5%, 많은 경우 25%까지 가정을 했습니다. 뭐 이 가정 자체가 되게 의미가 없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는 가정이 틀리면 이 공급 계획 자체는 허수 아닌가, 뻥튀기 아닌가. 네, 근데 재미있게 처음에 베이스가 되는 게 뉴타운 해제 지역이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다양한 형태의 재생 어떤 사업계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거에 있어서 좀 벌어져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희망이나 어떤 뭐 그런 거에서 갈급함 이런 것이 조금 더 유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저 고원장 말씀하신 대로 강남의 재건축은 아마 여기서 그렇게 정부의 근본적인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생각해서 정부가 대책 넣은 것은 아니고요. 규제 완화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은 민간 재건축은 하는데 민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하시고 공공 참여하는 부분 하란 얘기고 그 상황에서 강남을 구태여 고민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가정에 보면은 기존의 뉴타운 지역으로 됐는데 해제된 지역들 잘 안 돼서 시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 본다고 한다면은 숫자가 꽤 의미가 있어 보이기도 그래요.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권 박사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은 이제 권 박사님은 이제 훌륭한 연구자시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대학에서 강의도 하지만 이제 현장에서 주로 일을 하는 포션이 많은데 그걸 보면 강남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보면 강남을 잡지 않고 또 재건축 재건축 하면 또 강남이 상징적이잖아요. 지금 물론 여의도와 목동도 있어요. 그러나 비중으로 보거나 그 영향력, 그러니까 바로미터 기능이나 우리가 이제 선도의 역할이라고 하죠. 이 리딩 역할을 하는, 막힌 역할을 하는 이 강남과 강남의 재건축, 특히 또 요즘 마용성까지 가세를 해요. 이들 지역에 공급이 일어나거나 이들 지역의 아파트의 가격 안정을 취하지 않고 과연 전체적인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이번 대책에는 그런 안정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권 박사님보다도 좀 점수를 근데 왜 이렇게 점수를 높여주셨어요? 아니,
금 박사님보다는 낮게 준 거죠. 아, 예. 예, 이 대책 내용만 보면 굉장히 훌륭하다니까요. 나무랄 데가 없어요. 네. 이 고심한 흔적이 굉장히 많아 이번에 네. 가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분적일 수로 보였지만 이게 알맹이에요. 이게 알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을 잡지 않고 강남 재건축을 잡지 않고 과연 근본적인 집값 안정이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있고 의구심이 있다. 과거의 정부에 잡을 때 보면 노태우 정부 때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 때도 보면 결국은 강남에 공급이 있었거든요. 대체 신도시가 뭐 판교도 있었고 위례도 있었고 광교도 있었고 그 이전에는 이제 분당이라는 강남 대체 주거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 좀 쏙 빠진 거. 이거는 나머지 대책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알맹이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번 대책 중에서 이제 그동안 변창흠 장관이 오셔서 강조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역 그걸 이름하여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좀 복잡한 표현을 썼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하겠다는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좀 위원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게? 여기도 전처럼 아까 용적률 상향을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데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거는 젠트리피케이션이겠죠. 기존에 임차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이제 유지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순환개발이라는 개념이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순환개발이요? 예, 그러니까 초기에 이렇게 대량의 물량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차피 기존에 있는 물량들이 멸실 가까운 정도로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어디 가서 머무르거나 뭐 해야 될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사업이 들어갔을 때에 그분들이 들어가서 잠깐 기거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 그런 의미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공공임대뿐만이 아니라 공공자가 얘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잠깐 머무르고 그 사이에 개발을 빨리 완수하고 다시 그분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살도록 하고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큰 부분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로 했던 것들,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여기 또 덧붙이면 예. 뭐 제가 자꾸 이제 네. 그 빈 장관님 그 좀 이렇게 홍보해 주고 정부에게 그런 의미는 네. 아니고요. 이게 상당히 이게 3종 세트라고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결정적이고 다른 것들이 보면 저는 이제 상업 비율 같은 것들을 조금 요청을 했었거든요. 제안을 했었는데 받아들여졌어요. 무슨 비율? 그러니까 이제 상업 비율.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역세권에서 이제 고밀 복합 개발을 하되 아까 복합자가 들어갔잖아요. 예, 예, 예. 그게 복합. 주거와 상업과 업무 시설이 이제 같이 결합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주차장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해서.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인센티브가 되지만 건축주나 토지주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지만 이거 사실은 이렇게 되면 난개발이 되고 또 기반 시설의 부족 문제를 또 촉발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도 한편에서는 들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주상 복합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용도 용적률제라고 해서 이제 뭐 8대 상업 시설을 얼마 이상 넣어야 한다 이런 제안이 조례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 주면 아무래도 주거가 좀 많아지고 현재 상업 용도로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들을 주거 용도로 좀 전환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좀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좀 그렇죠. 효력이 있지 않을까. 여기 좀 되게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용도 규제를 최소화하는 그 지역으로도 그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도시 공간에 전부 다 엎어 있었던 모든 규제들이 있는데 뭐 지구 단위 계획부터 시작했어요. 그거를 일거에 없애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을 풀 수 있는 루트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보겠습니다. 또 이런 데는 지금 말씀하신 역세권 준공업 지역, 저층 주거 지역 같은 데는 땅 주인들이 굉장히 땅 주인 간의 갈등도 있고 땅 주인 현재 세입자 이런 사람들 간의 갈등이 심해서 쉽게 사업이 진척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뭐 가능성도 땅 주인들의 있어요. 이 동의 요건을 좀 완화시켰다는데. 예. 그 이제 완화시킨 게 이제 2분의 1이 과반이 찬성하면 신청할 수 있고 또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사업이 확정이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문제가 좀 교차를 합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같은 땅 주인이나 건물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상가 주인은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상가는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은 굉장히 혜택이 주어져서 할 거예요. 물론 세입자들의 또 세입자 대책은 어떻게 살 건가 좀 반대가 있겠죠.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점일도 지고 이렇게 해도 지금 장사가 어느 정도 되거든요. 골목 상권이라 이런 곳에 따라서. 근데 이게 이제 철거가 되고 또 새로 짓고 하면 그동안에 장사를 못하게 돼 있고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조금 그러니까 이 주택을 가진 사람과 상가 건물을 가진 사람 간에 어차피 땅값은 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3분의 2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완화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잘 될 건지는 조금 갈등의 요소는 여전히 좀 미지수네요. 남아있죠. 네, 그리고 죄송한데 네. 아니, 먼저 그게 아니라 네. 이게 먼저 예정지구를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토지주의 10% 정도 동의를 하면은 공공이 들어가서 예정지구를 1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을 합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도달하면 실제로 사업이 시행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토지주의 3분의 2. 그렇죠. 그런데 예. 토지 동의라면 예정지구 지정, 예정지구. 그러니까 예정지구라는 것은 사업할 준비가 되어 있진 않지만 사업할 준비 과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시그널이니까 다양한 플레이드 들어와서 다양한 이해관계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공공이 들어가서 조정을 하고 분배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생기면은 그렇죠. 지원도 해주고 사업 그렇죠. 그러면 이제 훨씬 패스트트랙 이상으로 짧아질 수 있고 아니면 빨리 덮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아까 제가 명함이 교체한다고 말한 이유가 그러면 결국은 땅값이 올라요. 그러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제도를 반길 거예요. 근데 이게 딱 값이 오르면 안 하겠다고 또 발표가 있던데. 아니 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건 두 번째고 그렇게 돼 있고 이 지역만 오르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 옆 동네의 땅값도 오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투기 이 제도가 좋은 데에 비해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게 또 공공 한수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투기를 막는 그런 제도도 또 좀 아주 정교하게 짜여질 필요가 있고 이 지역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지역으로까지 결국 땅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강력한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파급 효과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저는 굉장히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공공 재개발을 했던 지역들이 지금 현상이 나타난 게 그 빌라들이 있죠. 막 6평 원룸 투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들이 막 천정부지로 이미 올랐어요. 네, 올랐죠. 그리고 지금 예정 지역들이 거의 눈에 보여. 짐작이 간다 그러죠. 아, 그래요? 짐작이 가죠. 점일도 역세권이 어디인가 그러라 그러면 그래요? 누가 봐도 강남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또 우려되는 게 그럼 결국은 강남은 여기 해당 사항이 별로 없어요. 이미 다 고밀복합계획돼 있고 재건축 외에는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다 이거죠. 그럼 결국 강남과 마용성은 희소성이 더 높아지고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강남도 떨어지지 않고 더 희소성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강북 지역에 대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이들 지역도 집값마저 오른다면 그러면 이거는 이 집값을 안정되는 대책이 단기적으로 오히려 집값을 자극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서 좀 한계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좀 자료를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 예정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서 거래 가격이나 거래량이 예전보다 10 내지 20% 오르면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겠다. 그렇게 이제 저는 엄포용으로 보여져요. 뭐 실제로 그리 할 수도 있죠. 사실은 토지거래허가구역도 그렇고 이게 사후 약방문의 성격이 많아요. 이미 오른 뒤에 항상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어딘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 문제가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어느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한다라든지 하고 오늘부터라도 바로 묶는 게 옳아요. 그러니까 가장 선제적으로 막는다면. 근데 지금 눈치 빠른 사람들은 어쨌든 요즘은 이제 부동산 다 이렇게 전문가가 반쯤은 되어 있거든요. 어느 지역이 슬럼화되어 있는지 될 것인지 알아요. 그 언론도 지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그 거기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그런 면에서 조금 좀 아까 금 박사님은 아주 디테일하다 뭐 그런 면이 아니, 많죠. 저는 눈치 빠른 사람을 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눈치 빠른 게 아니고 저는 발표된 게 과연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어디다 짓는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아, 그런데 고행커님은 좀 깜깜이신데요. 아, 그래요? 부동산의 촉이 좋은 사람들은 전수조단 이게 발표된 대로 실행이 이루어질지 그게 저는 궁금하다.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지금 고은진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에서 나름대로 이미 그 포텐이 있는 지역들이 알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장인도 말씀하셨지만은 너무 과열된 지역은 여기서 빼겠다라는 것은 엄포도 있겠지만
실제로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도시재생 유지 사업을 추진할 때 강남 중심으로 재건축이 다시 또 올랐습니다. 가격이. 그때 여기 제외시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그거는 그렇게 올랐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가격이 올랐다는 것. 그것 때문에 투기가 너무 주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 그 1페이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품느냐 안 품는 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알아서 자정적으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강남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번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혹시 민간의 역할은 그래도 조금 반영될 소지는 있습니까? 강남 재건축 완화 말고 민간 역할. 권박사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저 개인 생각에는 그게 좀 아쉬워요. 아까 아쉬운 네. 점이 하나가. 사실은 어느 나라든지 이 도시 재정비 사업이나 네. 도심권 활성화 사업을 할 때 이건 뭐 선진국의 기본 예가 그래요. 반드시 이렇게 공공이 주도를 하기보다는 민간의 창의성과 자금을 끌어들였을 때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져. 이쯤 80만 호가 넘는 예. 이 공급을 단기간에 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LH와 SH가 다 총대를 메고 합니까? 이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브랜드 파워를 몹시 중시 여겨요. 실제로. 그러니까 건설사도 굉장히 심하지만 소비자도 내가 원하는 브랜드를 선택해서 짓고 싶다는 이런 욕구가 많은 게 사실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좀 아쉬운 게 이런 부분. 말하자면 말은 민간과 공공이 투트랙으로 하겠다 이래놓고 사실 그 세부적인 얘기 구체 안에 들어가서는 그런 얘기들이 미흡해요. 그래서 저희 그든 계속 공공주도가 전면에 일면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민간에 대한 역할 또 자본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때 성공 확률이 높고 또 우리 국민들도 그럴 때 좀 든든하게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거구나 이런 신뢰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변창흠 장관은 공공이 주도해서 성공한 사례가 해외에도 많고 네. 또 국내에도 있다 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예,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다 맞는 말이죠. 다 틀린 말도 아니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가 있는 것만큼 민간이 했는데 실제로 10년 동안 추진했다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공공에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이 안 된 부분을 공공에 가서 트림해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은 또 다른 의미의 이제 성공적인 어떤 사례가 나머지라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업별로 보게 되면은 민간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 좀 공공복합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민간이 공동으로 들어가서 시행은 공공이 하지만 시공이나 설계는 민간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게 브랜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시공사 중심으로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것이 시장의 설례라고 한다면은 그건 그렇게 물리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런 경우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건축비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수익이 창출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아마 이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하나 잠깐 고종환 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택지,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26만 3천으로 5년간 짓겠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게? 이 3기 신도시가 실종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3기 신도시는 있고요. 3기 신도시만한 게 조금 더 생긴다. 그만한 게 생긴다. 서울 주변이 아니라 대도시권이니까 광역시에도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한 2, 3년 동안 봤던 것이 뭐냐면은 정부가 수역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구역을 지정을 하고 보니까 그걸 통해서 자꾸 주변적으로 주택가격이 확산되고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어떤 그런 목적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수역 억제 왔고 앞으로도 그 부분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공급 확대를 통해서 시장 안정을 노리겠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포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우려 같아요. 기호 같아요. 왜냐하면 3기 신도시의 매력이 그전에도 예전이... 했지만 나름대로 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당장 올해 7월 이후에는 또 사전 청약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중요한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그러니까 고향 창릉 신도시가 발표됐을 때 블랙홀 효과라고 그래서 빨대 효과죠. 우리말로. 그래서 결국 일산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산에 있는 사람이 다 저기 창릉으로 이동하는데 누가 일산에 구도심에 오겠냐. 지금 이런 얘기 많았는데요. 지금 일산이 펄펄 끓어요. 물론 이제 그래요?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파주 일산이 집값이 김포까지 해가지고 오른단 말이죠. 물론 이제 이건 뭐 확산 효과나 풍선 효과도 설명이 되지만 그런 면에서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요.
이 지금 상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입지도 좋죠. 그리고 GTX, ABC 또 D까지 해서 교통 대책이 확실해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나름대로 앞으로 그 젊은층 그러니까 젊은 사람 아기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그래서 특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은퇴 계층도 이곳에 저도 가고 싶거든요. 예, 굳이 서울에 있기고 싶지. 요즘 원격 근무하고 재택 근무하는데 복잡한 저도 강남에 삽니다만 이게 결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상계 신도시 인기는 여전할 것이고 네. 또 30대가 선호하는 곳이 될 거예요. 직주 근접이잖아요. 광화문에 여의도나 광화문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창릉에 가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강남이나 이런 곳은 교산을 가면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크게 그런 우려가 나올 수는 있지만 기후에 그칠 것이다. 공급이 부족한 시장입니다. 3기 신도시 청약을 말씀하셨는데 이번 청약제도도 조금 개편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 뭐 2030 세대 조금 위안이 될까요? 어떻게? 위안이 돼야 되겠죠. 안타깝게 영끌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좀 뭐랄까 과도하게 한쪽으로 이렇게 쏠린 부분이 있었는데 뭐 이걸 통해서 지금 사전 청약을 통해서 일부분 전세 수요가 더 폭주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주거 공간에 대한 부족 문제를 좀 해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금의를 본다고 한다면 과도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모든 세대를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이 정도 물량은 돼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또 답이 되지 않을 생각이 듭니다. 청약 제도를 일반 분양을 많이 늘린 것 저는 그러니까 85대 15였어요. 특공이 오히려 공공택지가 많아요. 제가 늘 문제점으로 보니까 이 특공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하죠. 뭐 이번에 신혼부부라든지 다자녀라든지 뭐 이런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추첨제와 가점제 특징이 뭐냐. 네. 일반 분양 물량을 최대 50%까지 늘린 점. 이건 잘했다. 두 번째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어요. 가점제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점이 많은, 그러니까 30대는 가점이 높을 수가 없어요.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죠. 통장가입 기간이 길어야죠. 자녀,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많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30대가 이 하늘의 별따기가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존 주택에서 매입을 했단 말이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라서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하고 청약 시장이 이제 로또 청약에서 변질됐기 때문에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돼. 이건 잘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 30대가 내 집 마련 기회가 이제 추첨제니까 말 그대로 운에 맡기는 거예요. 점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어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개편이 조금 올바른 개선 있다. 방안이 아닐까. 많은 기회가 주어지죠.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권전 의원님, 네. 만약에 장관으로서 정책을 만들었다면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좀 아쉬운 점, 이런 건 뭐가 있었을지. 지금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니까 구태여 뭐 오답을 찾으란 말씀이시니까 뭐 상당히 포괄적이었습니다.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게 공급 위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리모델링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 뭐 신도시, 수없이 많은 공급 패턴이 있는데 도시 재생과 비슷한 형태이긴 하지만 기존의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구태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새로운 집을 구할 필요가 없는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리모델링을 연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신규 택지에 적용할 수 있는 그린 뉴딜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소규모 정비나 혹은 이제 뭐 공공 복합 여러 가지 형태들하는 주거, 그러니까 주거용 이외의 빌딩에도 제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주거용에도 앞으로 가능하면은 그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좀 세심하게 더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짧게 하나 보태면 저도 리모델링 생각인데 이제 이 금 박사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니까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린벨트 제가 어제도 이제 청계산 있는 곳에 강의를 가게 되었거든요. 교수님들 상대로 했는데 가다가 이제 느낀 건데 늘 그전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계실 때는 이제 그린벨트 해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원칙을 지켰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주변에 화원이니 농원이니 이런 곳으로 보세요. 비닐하우스가 대로변에 근데 땅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곳저곳에서 끌어모으면 진짜 영끌이죠. 공급하는데 끌어모으면 이런 곳들도 좀 저층으로 저밀도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그 노년들 그러니까 좀 빈곤한 그 노년층에 대한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게 이번에는 이제 이 부분이 좀 언급이 비슷한 건 언급이 됐어요. 소규모 개발이라. 소규모 개발. 그러네. 저는 볼 때 노후 단독 주택에서 보면 이렇게 한두 동짜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좀 인센티브. 말하자면 여기에 용적률이나 층거를 좀 높여주고 예. 또 자금도 지원해 준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제도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이 좀 연구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에 뭐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 않은데 이 전세 시장의 급등 문제. 전세값 안정 대책은 이번 대책이 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뭐 고은정님께 말씀하셔서 제가 좀 말씀이 좀 애매하긴 뭐하지만 공간이 만들어지면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임차로 살거나 집을 아예 구매해서 내 걸 만들거나. 그런데 지금 임차로 계신 분들이나 전세로 계신 분들이 이렇게 좋은 기회에 저렴하게 나오고 기회가 많다고 한다면은 조금 무리를 해서 영끌보다는 조금 덜하게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전세 수요도 일부분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3기 신도시 올 하반기 들어가는 사전 청약 이것 때문에 전세 수요 시장이 갑자기 요동치고 이동하고 그런 부분도 여러분도 아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피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4년 오는 정도 지나고 나서는 지금과는 다른 형태, 물론 이제 이 모든 정부 계획이 제대로 됐다고 가정한다고 한다면은 나름대로 좀 그 공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이 갈급함, 부족함이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 심리적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것도 제가 볼 때 전세 시장에서부터 그렇지 않을 생각이 듭니다. 네. 전혀 거꾸로 이게 공급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한 4, 5년 후에 시장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혹시 그런 분석은 나올 수 있습니까? 네, 만약에 이대로 가면 이대로 만약 실행된다면 2024년 이후에는 이제 공급 과잉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 200만 호가 나왔을 때 그게 89년 말에 발표됐잖아요. 네, 그때 나왔을 때 92년부터 입주가 시작했는데 이때 집값이 굉장히 내려갔던 적이 있어요. 5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었죠. 예. 그리고 또 어쨌든 위기,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거나 우리 실물 경제에 약간의 이상이라도 좀 발생한다면 또 이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공급의 과잉으로 폭락은 안 할 수 있어도 이대로만 공급이 된다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주택 보급률이 지금 어쨌든 전국적으로는 103이고 수도권은 한 100 정도 되고 서울이 한 95.9, 96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공급은 이게 충분치 되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수도권 정도를 포함해서는 그런 상상도 그런 예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예. 한 가지 변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보궐 선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야권의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될 경우에 좀 이 정부 정책과 좀 엇박자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예, 그것도 좀 많이 우려되겠죠. 예. 근데 야당이나 여당이나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똑같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야권 후보가 된다고 해서 과연 반대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는 좀 바뀌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불구하고 큰 틀은 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야권 후보가 된다면 뭐 알 수는 없지만 뭐 민간 부분의 어떤 규제 완화 이런 게 좀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 예, 아마 야권도 규제 개혁 이 부분에는 크게 이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의가 있다면 큰 차이가 있다면 이제 민간 재건축을 지금처럼 묶어둘 것인가 아니면 공공 재개발 재건축 위주로 가는 이 정책은 서로 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민간 재건축도 공공 재건축 못지않게 이렇게 좀 인센티브를 주고 조금 활성화하는 데 지금 나오는 후보들의 공약 내용이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은 다소 좀 충돌할 여지가 있고 과거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 때는 강남에 공급을 많이 했잖아요. 보금자리 주택, 행복 주택 이런 걸로. 사실 그 이후에 이건 뭐 칭찬이나 비판 이런 게 아닙니다. 실은 그래서 강남의 집값이 안정되었던 사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그 모델을 좀 따르지 않을까. 상당히 좀 다른 정책이 나오고 상호 중앙정부와 좀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주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